바베트의 만찬을 얘기를 한다면 이 영화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달콤 쌉싸름 초콜릿이라는 멕시코 영화입니다. 1993년도에 만들어진 멕시코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외국어 영화상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상을 받았는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감독은 알폰소 아라우 감독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각본이 라우엘 에스키벨이에요. 장항준 감독과 김은희 작가 같은 그런 관계거든요. 알폰소 아라우 감독이 각본가 라우엘 에스키벨의 남편인데요. 사실 라우엘 에스키벨이 바로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원작자예요. 그리고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류 작가이기도 하죠.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진짜 환상적인 영화, 그리고 음식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어준 영화이기도 하죠. 여주인공이 띠따거든요. 띠따가 만들어내는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멕시코 음식이 다 들어있어요. 진짜 아름답고 맛있게 생긴 그 음식을 보고 나면 꼭 초콜릿을 한 바가지 먹게 되죠.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띠따는 막내딸이에요. 이 집안에서 막내딸은 엄마를 모실 사람이 없으면 이 막내딸이 엄마를 끝까지 결혼도 안 하고 띠따의 엄마는 결혼할 생각 하지도 마라! 꿈에겠다 우나 로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띠따는 그냥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유머의 손에 자라면서 부엌에서 유머와 함께 음식들을 배우게 되죠. 띠따는 점점 크면서도 부엌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너무 무섭고 왕 사이코패스인데 부엌에서만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부엌을 좋아하게 됐는데 어느 날 페드로라고 옆 동네 사는 젊은 청년이 오게 되죠. 페드로는 한눈에 띠따를 사랑하게 되지만 청혼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거라. 너는 청혼받을 생각도 꿈에도 하지 말고 라고 너무 무섭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면 띠따의 언니와 결혼을 하거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띠따의 언니와 결혼을 하고 말게 돼요. 왜냐하면 띠따와 한 가족이라도 되고 싶어서 하게 되는데 너무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띠따에겐 재능이 있었는데 띠따가 행복할 때 음식을 만들게 되면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야, 너 정말 나한테 죽을 줄 알아. 화를 내면서도 웃게 되는 그런 묘한 재능을 지니고 있는데 띠따는 페드로와 언니의 결혼식 때 너무 슬픈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진짜 슬퍼서 떠나게 되죠. 결국에 이들의 사랑은 22년 만에 이루어지지만 그 순간 페드로는 심장마비로 죽게 되죠. 너무 스포일러인가? 이렇게 음식은 신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식은 진짜 정성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배달의 음식을 시켜 드시잖아요. 저도 배달의 음식 좋아하는데 아무리 그런 곳에서 시켜도 제가 좀 맛있게 소스라던가 치즈가루 같은 것들을 뿌리고 플레이팅을 해서 먹어요. 왜냐하면 저도 바쁘게 살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적어도 플라스틱에 먹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평생 플라스틱 음식으로만 살게 되는 인생 같아질까봐 플라스틱에 안 먹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크게 물려주신 거 그런 거는 없다 하더라도 아, 내가 굉장한 집안에서 자랐구나, 나는 정말 명문가의 딸이구나 라고 느꼈던 거는 요즘에 살면서 더욱더 그러거든요. 제가 말하는 명문가는 저희 집이 재벌집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대장금들이었어요. 그래서 음식 만드는 거를 좋아하시고 저희 외할머니는 국을 주실 때도 따뜻하게 데핀 국그릇에 주시거나 친할머니는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항상 만들어서 주시거나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음식을 만드실 때 그 식재료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마트에서 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어디에 누가, 그리고 서로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끼리 김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교환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아직까지도 김장을 담그세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남의 집에서 온 김치는 저희 집 입맛에 맞게 다시 또 버무려서 먹는데 그걸 평생 먹어온 저로서는 나는 굉장한 명문가의 자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로 충분하게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몇십 년을 사과를 아침마다 먹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제게 피부라던가 제 주변에서는 돋보기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걸 안 쓰세요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싼 음식이 아니라 정성 들여진 음식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던가 바베트의 만찬이 정말 먼 이야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당신은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요? 그냥 대충 넘기지 마세요. 음식만큼은
나에게 솔직하잖아요.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고 정성 들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좋은 음식을 플레이팅해서 드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어느 순간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보세요? 사랑해, 박은아.